일본 첫 국내 수입 차 시장 장악. 국내 수입 차 시장에서 일본 차가 유럽 및 미국 차를 크게 따돌리고 판매 우위를 점하고 있다. 25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신규로 등록된 베스트셀링 카 부문 중 상위 5위권에는 무려 4개 모델이 일본 차인 것으로 집계됐다. 렉서스의 ES330은 총 912대가 등록돼 베스트셀링 카 자리에 올랐으며 혼다의 컴팩트 SUV인 CR-V는 430대가 등록돼 2위를 나타냈다. 유럽차 BMW 325은 401대가 등록돼 3위에 머물렀으며 이어 렉서스 LS430-5400대, 혼다 아코드 3-5400386대 순이었다. 이와 함께 1월에서 5월까지의 신규 등록 대수에서도 일본차 렉서스 혼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9.8%가 증가한 총 2852대가 등록됐다. 이들 일본차가 국내 수입 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27.68%를 나타내고 있다. 또 다음 달부터는 고급 브랜드 인피니티가 플래그십 모델인 Q45를 비롯하여 G35 스포츠 세단 및 스포츠 쿠페, M45, M35 등 5개 모델을 시판할 예정이어서 일본차의 강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. 반면 미국차 포드 링컨 크라이슬러 다지 집 캐딜락는 올해 누적 등록 대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200% 감소한 1145대로 집계된 가운데 수입차 시장 점유율이 3.71%에 머물고 있어 일본차와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. BMW와 아우디, 메르세데스 벤츠, 폭스바겐, 볼보, 푸조 등 수입차 협회에 등록된 15대 유명 브랜드의 유럽차는 올해 들어 5월까지 총 6,306대가 신규 등록됐다.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25% 증가한 것으로 수입차 시장 점유율은 61%에 달하지만 일본차가 두 개 브랜드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유럽차의 국내 수입차 시장 점유율은 높다고만 볼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. 한편 수입차협회 윤대성 전문은 수입 일본차가 국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지리적으로도 가까울 뿐 아니라 한국 소비자들의 컨셉과도 일치하는 면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.